만두엿의 전자제품 추천 동영상의 경우 본문에 있는 작성문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보시면 좀더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두엿입니다. 오늘은 18년 6월 가성비 노트북 80에서 120만원대 노트북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가지 추천해 드릴 거고요. 색칠한 거 강하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파란색 중점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 한성 컴퓨터 XH58 보스몬스터 히어로 8400.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 동영상에서 꽤나 많이 말씀드렸었죠. 데타 CPU 들어가 있고요. 광시야 가게에 지포스 GTX 1050이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100의 정도는 돌릴 수 있다. 단, GPU가 조금 딸리는 관계로 옵션 타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 감안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점, 탭탑 CPU로 최강 가성비, 퍼포먼스 좋고 강시야가 달려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휴대 절대 불가. 여기서부터 6번까지는 휴대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데스크탑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 타임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 성능 잘 체크해서 각각 제품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이 달라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CPU가 엄청 좋아요. 화면에 GPU가 좀 낮죠. 그래서 게임보다는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일반 업무적인 부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100을 못 들어올리는 건 아닙니다. 한 중업, 중하업으로 돌리면은 원활한 플레이도 가능해요.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저 이거 사고 싶어요. 네. 자, 다음 제품입니다. ASUS TUF-FX504GD 블라블라. 얘 같은 경우는 동영상 편집, 게임 동일합니다. 얘도 GTX 1050이 달려 있어가지고 배그 정도는 약간의 옵션 타협을 하면 돌릴 수 있어요. 단, CPU가 더 좋아졌습니다. CPU가 좋아졌는데 가격이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당연히 한성보다 얘가 나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달려 있어요. 네, SSD보다 느려요. 그리고 와이드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와이드뷰가 좌우 시야각은 괜찮아요. 좌우로는 괜찮은데 상하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단 이런 좀싼 패널을 사용하면서 얻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120Hz. 얘는 60Hz. 그러니까 1초에 60번 깜빡이고 모니터가 얘는 120번 깜빡이에요. 그래서 특정 게임을 할 때, 특히 FPS 게임을 할때 그런 헤르츠 지원이 높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동체 시력이 좋아진다고나 할까? 좀더 세밀하게 긴밀하게 볼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솔직히 한 30Hz 이상 올라가면 차이는 못 느끼긴 하는데 그 미묘한 차이, 프로게이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차이, 여기서 더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 넘어가죠. 가성비로 다시 태어난 GTX 1060 게이밍 노트북 ASUS FX503VM 24194. 요즘 오늘 되게 컨디션 좋은데 잘했는데. 자, 용도는 게임으로만 봐요. 왜 그러냐면은 CPU가 좀 낮습니다. CPU가 i5 7세대 7300HQ가 달려있는데 베치마킹 점수가 7000대예요. 앞서 만대가 넘은 두 제품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단 얘는 1060이 달려있어요. GTX 1060이 달려있어서 그래픽 성능이 어떻게 보면은 CPU 성능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게임에 좀 특화됐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 전용, 배그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동영상 편집도 가능하긴 한데 좀 답답하실 거예요. 7세대에선 7700HQ 정도는 달려있어야지 좀 원활하거든요. 네. 장점 GPU 성능만 현실적인 최강 광시야각이 달려있습니다. 좋죠. 단점으로는 느린 하드디스크, 상대적으로 낮은 CPU 사양이 될수 있겠죠. 네. 자, 다음 제품. ASUS TUF-FX504GEN162 제품. 얘 같은 경우는 CPU가 이 앞서 두 번째 제품이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여기다가 GTX 1050 Ti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GTX 1050에서 좀더한20% 정도 성능이 좋아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도로는 동영상 편집, 게임, 배그 옵션 타협, 여전히 타협은 필요해요. 자, 장점으로는 CPU 현실적인 최강, 또 동일한 120Hz 디스플레이, 와이드뷰. 단점으로는 동일하게 와이드뷰. 상하 시야각이 안 좋을 거고, HDD 달려있다라는 부분. 솔직히 얘랑 비교해봤을 때, GTX 1050이냐, GTX 1050 Ti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네, 딱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얘가 정감이 더 갑니다. 왜냐면은, 게임 하신다면 당연히 1060을 쓰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인 용도랑 게임을 병행한다면 가장 균형이 잡힌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얘를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 보시죠. 에이서 디트로 5 AN50, 아니, 515i5 Max. 얘 같은 경우는 용도로는 게임, 동영상 편집 정도 쓰시면 될것 같고요. i5 8300H가 달려있어요. 8세대가 달려있어갖고, 벤치마크 성능 괜찮게 나옵니다. 단, 앞서 나온 얘보다는 별로예요. 네. 단, 얘 같은 경우는 GTX 1060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CPU와 그래픽 성능이 균형이 잡혀있어요. 이 앞서 보여드린 얘보다는, 얘는 솔직히 CPU가 너무 낮죠. GPU 대비. 얘는 그나마 좀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동영상 편집을 좀더 게임에 집중하면서 다른 업무도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CPU, GPU 균형이 좋고 단점으로는 TN 패널이에요. 패널 자체가 TN 패널에서 좌우 시야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상하는 물론 안 좋고요. 그리고 에이서는 특이한 게 이런 애들한테도 사기가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램 추가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 넘어가죠. 다음 제품 MSI GP72 MVR 7RFX 네오 파드 프로. 예, 얘 같은 경우는 자, 보시죠. 게임용, 동영상 편집용 i7 7700HQ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CPU 그리고 지포스 1060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균형이 잡힌 또 제품이에요. 앞서 제품보다 약간 CPU가 떨어지긴 하지만 7700HQ가 좀 검증된 CPU거든요. 그래서 안정도 측면에서 좋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얘는 17인치입니다. 앞서 제품들은 다 15인치였어요. 15인치 게이밍 노트북인데 얘는 17인치여서 훨씬 더큰 화면을 볼수 있고, 앞서 아소스 제품이었죠. 아소스 제품에 나와 있는 120Hz 와이드 뷰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시야각은 안 좋고, 이거 하드 아닌데, 이거 지울게요. 예, 상하 시야각이 안 좋을 수 있는 부분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수하게, 집에만 놓고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제품 괜찮아요. 2.7kg 업데이트를 안 했네. 자, 이 제품 집에만 놓고 쓸 거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너무 비싸. 120만 원이나 해. 이제 다음 새 제품. 이새 제품 추천드릴 텐데, 새 제품은 휴대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양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i7 8556U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외장 그래픽으로 지포스 MX 1050이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휴대하면서 게임 업치 정도 돌리는 상황에서 동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양은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CPU, GPU 사양은 동일한데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왜냐하면 강추, 초강추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얘는 리퍼빗이가 있어요. 리퍼빗이 84만 5천원에 이 사양의 제품을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겁니다. 84만원에 엄청난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리퍼빗 링크 따로 걸어드리니까 이걸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단점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TN 패널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 시야각, 상하 시야각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성비 최강 리퍼드가 아니어도 솔직히 92만 8천원 주더라도 이 가격은 나름 메리트 있는 가격이긴 해요. 그리고 15인치인데 1.7kg입니다. 15인치가 2kg대 미만으로 나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니 뭐 그램이라든지 뭐 삼성 노트북이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사양이 너무 낮기 때문에 10외로 치고, 얘 같은 경우는 1.7kg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솔직히 1.7kg면은 빡세긴 해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팩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게임 즐기면서 동영상 편집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네. 그런데 가격이 리퍼로 84만 5천원에 살수 있다. 네. TN 패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잠깐만요. 제품 선택. TN 패널 안 되네요. 예, 안타깝게 IPS 패널은 교체는 안 되지만 그래도 84만 5천원으로 구매를 한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구매해 보세요. 두 개밖에 없네. 두 개밖에 없네. 빨리 빨리 사셔야 될 거예요. 솔직히 이거 이 제품만 동영상 따로 만들까 하다가 어차피 다른 거다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 제품 같이 포함시켜 드립니다. 강추, 초강추. 자, 다음 제품 넘어가죠. 에이서 시프트 3 SF314-54GI7 메탈. 예, 얘 같은 경우는 특색이 별로 없어요. 동일하게 i7 달려있고, MX 150, 150, 150, MX 150 달려있고,
만약에 15인치가 너무 크다, 그럼 14인치로 사세요. 그리고 얘도 단점으로 TN 패널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너무 큰것 같다, 그러면은 얘 들고 다니면 쓸건얘 사세요. 네. 얘는 별로 특색이 없어요. 매력적이잖아. 등록 일이 최신 6월달이긴 한데,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320S 13IKB 81 블라블라. 얘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단, 시야각이 좋은 IPS 패널을 장착을 했고요. 무게도 1.2kg예요. 그래서 엄청 가볍고, 엄청 성능도 좋고, 시야각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제품 괜찮긴 하나, 단 13인치가 제가 에이서 제품 13인치를 사용을 하는데 좀 작지 않아 작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작업을 하는 거는 괜찮긴 한데 장시간 작업을 하면은 좀 솔직히 14인치 이상을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단이 제품 가볍고 성능 괜찮다는 거 감안하고 구매 검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제가 키포인트 찝어드린 거한 번만 다시 볼게요. 예, 한성. 제가 솔직히 제일 첫 번째로 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답 CPU가 퍼포먼스가 잘 나오거든요. SSD에 IPS 패널. 여전히 가성비 좋아요. 자, 얘는 그냥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가장 최강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게임 즐기시려면 1060을 사는 게 좋긴 하지만, 균형 잡힌 일반 업무 보고 하시는 용도로는 이 제품 충분하고 넘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상으로 봤을 때이 제품 강력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 초초 가성비. 리퍼빗이 바로 사세요. 바로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머스트 해봅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게 안타깝긴 하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18년 6월 가성비 노트북 80에서 120만 원대 추천드려 봤고요. 다음 동영상은 아마 30만 원 미만으로 초저가 모델에 대해서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 여시였습니다. 그럼 뿅.